제 연봉이 얼마냐면은 10배 이상? 안녕하세요. 원영어선의 이등항해사 김건희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원영어선에 타면은 무슨 일을 할까? 얼마나 힘들까? 어떻게 생활할까? 그것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원영어선 타기에 앞서 짐은 어떻게 챙겨가야 될까? 짐은 얼마나 될까? 짐을 싸기에 앞서 배를 타면은 1년 정도 타게 되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의 짐을 캐리어 하나로 싸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양어선에서는 운반선이라는 배가 있는데 회사에서 제가 부탁한 택배를 운반선에 실어줘요. 그럼 그 운반선이 저희가 이제 태평양에서 작업하고 있는 저희 배에 그 운반선이 와서 제 택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달 정도의 짐만 챙겨가면 될 것 같아요. 티셔츠가 한 8장, 이건 목대 바지, 레깅스, 반바지, 대장, 목포시, 운동 티셔츠, 이파리 티셔츠, 그리고 수건, 사복, 양말, 선글라스, 외장 하드, 클렌징 폼, 리스터브, 저는 이 정도로 챙겼고요. 이렇게 항상 출항하기 전에 제 짐을 하나 싸고 바로 택배로 회사에 보낼 거를 하나 더 싸두는데요. 그거를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샴푸나 치약, 칫솔, 옷, 티셔츠, 기능성 티셔츠, 등등 많이 양말 한 30kg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AI는 취업왕 두드림이라는 프로에 제가 주인공을 한번 나오게 됐었거든요. 그 프로가 끝나고 실시간 검색어를 보니까 2등 항해사 연봉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짐 싸는 것보다 이 이야기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 연봉이 얼마냐면은 얼마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고기를 잡는 양에 비례하여 제 연봉도 오르기 때문에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을 때 기본 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은 제 월급 한 230만원? 그 정도는 보장을 해주고 이제 거기서 더 잡은 만큼을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제가 배를 딱 처음 타고 내렸을 때 사회생활에 빨리 진출한 친구들보다 연봉이 한 3배는 더 셌던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국 와서 통장 잔고를 비교해보면은 10배 이상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돈을 모으기에는 배만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또 인터넷 전화도 설치가 돼서 전화 요금이 굉장히 싸고 지금 와이파이도 설치해서 카카오톡도 되고 다른 메신저, SNS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동영상 보는데 속도가 많이 느릴 수는 있지만 3개월 동안 쉬는 동안 속도가 더 향상됐다고 하네요. 내일 출항인데 이렇게 짐을 챙겨서 가고 잘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피지 난디라는 곳의 머큐어 호텔입니다. 제가 이곳에 왜 왔냐면은 배가 있는 그 섬 쪽으로 한 번에 못 가기 때문에 이곳에 들려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피지라는 곳에 하루 정도 묵었다가 내일 타라오라 가는 비행기로 아침 일찍 출발할 예정입니다. 저희 배가 이 타라오라는 섬에 정박해 있어서 이제 항구로 가면은 저희 배에 승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피지라는 나라는 신혼여행지로 좀 유명하고요. 세계 3대 석양으로도 좀 유명한데 승선생활 하시는 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같아요. 자기 돈 없이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묵고 자유롭게 여행을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레스토랑들이 가득 밀집해 있는 곳이고 수상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게 돼 있는 곳입니다. 한번 제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주문한 음식들이 나와서 식사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러는데 어떤 음식들이 나왔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볶음밥하고 치킨, 감자칩하고 새우. 지금 저는 이제 배로 승선하기 위해서 타라와의 항구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옆에 보이시는 안 보여. 이제 진짜로 배로 가기 위해서 저기 뒤에 있는 배스보트라는 보조보트에 짐을 다 싣고 저희가 선박으로 승선하기 직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앞으로 김건희의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지금 저희는 선박에 도착해서 배스보트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너무 급급하게 흘러갔습니다. 적응하는 대로 내일부터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좀 더 영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안녕.